텍스트가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시대인데 굳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텍스트로서 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음악은 이제 메인 콘텐츠라기보다는 서브 콘텐츠의 시대가 됐다는 느낌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와닿는 무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에 또 매거진 토크 들으시러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먼저 인사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매거진 토크 같이 이야기 나눌 BGM 매거진의 에디터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BGM 매거진의 발행인이자 뮤지션 스탠딩 에그, 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4년차 인디 뮤지션이면서 지금 3년째 BGM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 스탠딩 에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크게 세 가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BGM 매거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획 과정을 거쳤고 배경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번 따끈따끈한 신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비하인드나 제작 과정도 들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유롭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제 오늘 롤이 호스트이면서 게스트, 약간 호게스트 느낌이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신 토크쇼 호스트보다 말이 많을 예정이니까 그거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웹사이트에 올릴 때도 뮤직 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1부에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뮤지션이 잡지를 왜 창간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뮤지션을 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음악 만드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책을 쓰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면서 술도 만들어요. 그래서 양초, 전통주 양초를 하면서 뭐 그런 사업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BGM이라는 매거진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 책을 출간하느냐, 잡지를 출간하느냐, 또 이제 텍스트가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시대인데 굳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텍스트로서 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냥 제가 어떤 다른 글을 쓰거나 술을 만들거나 이 잡지를 만드는 모든 일들이 사실 저한테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동한, 음악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를 그냥 고민하다가 내딛게 된 어떤 발걸음 때문에 다 오게 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BGM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평소에도 음악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그냥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업계 사람으로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음악은 이제 메인 콘텐츠라기보다는 서브 콘텐츠의 시대가 됐다는 느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이돌 뮤지션들이 노래를 발표해서 뭐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다고 하지만, 전 그건 캐릭터 사업의 서브가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드라마 OS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드라마의 서브 콘텐츠로서 음악이 소비되고, 릴스의 배경음악으로서 음악이 소비되는 거지, 예전처럼 내가 눈을 가만히 감고 귀로만 음악을 감상하면서 그 뮤지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예전에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듣던 시절의 그 감성을 되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붐을 어느 정도 스친기라도 한 세대의 분들로 좀 보이시는데, 저는 거기를 관통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에 있는 노래들은 저는 다 찾아서 들어봤던 것 같고 그가 썼던 에세이 속에 있는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는 뭐 MP3가 없었으니까 그 제목 하나 들고 음반 가게로 뛰어가서 CD를 샀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래도 텍스트를 보는 분들은 뭔가 어떤 컨텐츠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어렵거나 시간을 들이더라도 진지하게 컨텐츠를 보려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음악을 소개하면 예전에 내가 느꼈던 것처럼 책에서 봤던 어떤 노래가 너무 궁금해서 그 노래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그리고 제가 뭐 꿈꾸는 어떤 이상 같은 것에서 좀 BGM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음악 잡지를 만드는 일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의 유일한 음악 잡지인데 다 폐간됐거든요. 그 이유는 음악을 글로 설명하는데 모두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악은 글로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이 노래를 하는 화자랑 1대1로 내가 링크가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음악이 나한테 와닿는 건데 그걸 평론가가 뭐라고 막 주저리주저리 설명해 해도 뭐 근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는 있는데 뭔가 나한테 딱 와닿지 않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설 속에 일부러 노래가 있을 때 에세이 속에 일부러 이 노래가 나한테 다가올 때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누군가의 일상 속에 있는 노래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만이 음악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BGM 매거진을 창간하게 됐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음악을 어떻게 듣게 어차피 텍스트로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QR코드라는 어떤 이 문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였거든요. 그래 페이지마다 QR코드를 심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를 그때 바로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매거진을 만들면서 함께 이 안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전하고 싶었던 노래들을 동시에 실는 매거진을 창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획 과정에서 같이 왜 잡지여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잡지를 만들 거냐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음악 잡지라는 게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아마 있다고 해도 어떤 특정 장르의 전문지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그 업계의 소식을 전달하는 정도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던 건 그러면 우리는 뮤직 앤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으로 가자 라고 이렇게 방향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좋은 음악이 있는 사람들의 일상, 취향, 어떤 정서적인 거,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다루는 매거진을 하면 기존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 초반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면서 좀 정리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전에도 김정현 에디터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전달하자인데 아까 비평지에서는 좋은 음악이라는 게 그 평론가의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음악적으로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 뮤지션의 뭐 발전을 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본다든지 항상 평론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의 좋은 음악은 그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각자마다의 기준이 있고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매거진에 실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음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전달한다 그래야 되나? 권위 없이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공감하고 내가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들을 알아서 찾아서 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매거진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익숙한 뭐 GQ 매거진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멋진 젠틀맨의 상이 있고 그것을 제안하는 매거진일 텐데 뭐 뽀빠이 매거진이라고 하면 시티보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소년, 소년미가 있는 남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BGM 매거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음악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기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은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그냥 내가 이 매거진의 이름은 BGM이지만 정말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음악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 뮤지션과 나의 접점을 찾고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음악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림도 그래야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사진도 그래야 내가 정성 들여 찍을 수 있고 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다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인형을 만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뭐 유튜브 릴스 같은 거 보다가 뭐 기분 안 좋을 땐 쇼핑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거 저희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어떤 날은 책 한 구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음악을 내가 이 음악 뭐지? 이 가수는 누구지? 하면서 찾아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제안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평범한가? 아직 많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GQ나 뭐 아레나나 아까 말한 뽀빠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뭐 인물들은 훨씬 더 근사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저희 BGM이 상정한 어떤 독자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컨텐츠에 대한 어떤 갈구, 사람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갈구, 진짜 음악을 감상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고 너무 신나서 막 방방 뛰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희 BGM에 좀 상상하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초반에 이제 매거진의 방향성을 세팅을 해갈 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논의 과정 속에서 좀 정리됐던 문장은 당신이 아끼는 음악과 일상을 수집한다가 우리의 어떤 스탠스 아닐까? 그 말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 속에서 내가 아끼는 장면이 있고 내가 아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지면 안에다가 잘 모셔와 보면 그걸 음악과 함께 소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이 되겠다?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당신의 일상 속에는 어떤 음악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음악이 당신 일상에 어떤 의미를 주냐까지가 사실은 저희가 좀 궁금해하고 조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른 매거진들을 보면 이미 인터뷰하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뭔가 어떤 사회적 성공을 조금 이룬 사람들 아니면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거에 비해서 물론 저희 매거진에도 뭐 아티스트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담고 싶었기 때문에 또 그런 섹션들을 또 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랑 정말 그런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냥 저도 처음에 이제 매거진 만들 때는 음악을 추천해주세요 하면 다들 너무 그걸 막 긴장하고 막 고민하는 거야. 어떤 음악을 갖고 가야 이게 멋있게 실리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이 순간에 좋아하는 음악들을 그냥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저도 그 음악들을 들을 때 굉장히 좋았고 뿌듯하기도 했고 독특하고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뮤지션이 매거진을 만들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이런 점도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획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매거진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그거를 1차원적으로 우리 제품과 뭐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매거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가 있을 텐데 그러면 뮤지션 스탠딩 에그랑
이 뮤직 앤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DGM하고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통하는 지점도 있고 또 다른 지점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사실 솔직히 처음엔 그거는 고민을 잘 안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음악이나 제가 만드는 다른 컨텐츠들은 당연히 저의 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아까 우리 정현 에디터가 말해준 저희 BGM의 슬로건을 방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음악을 만들 때 비슷한 마음으로 처음에 스탠딩 에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냥 같이 흐르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뭔가 이 음악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강렬한 임팩트를 주고 막 몰라 이 나의 막 마음을 막 혼란에 빠뜨렸어 막 아니면 나의 막 열정에 불을 지폈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잊게 만들고 아니면 조금은 흘려듣더라도 내 일상 속에서 나의 어떤 청소를 할 때 그 장면까지도 뭔가 좀 더 근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가 스탠딩 에그를 처음 할 때 생각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듯이 이런 매거진을 만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스탠딩 에그의 음악을 또 찾아서 듣지 않을까? 그냥 이런 되게 느슨한 연결고리를 생각했던 거고 제가 굳이 막 예, 뭐 스탠딩 에그의 브랜딩 이미지가 여기에 녹아들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어떤 의도들, 맥락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 잡지를 아마 이전 호우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가장 그런 결을 담고 있는 컨텐츠가 앞에서 얘기하셨던 에세이 그리고 이제 코멘터리라는 섹션이 저희한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약간 BGM이 생각하는 그 뮤직 앤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의 정수가 가장 잘 담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코너들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할 때 이제 되게 에세이가 좀 양질의 에세이를 우리가 잘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잘 받고 싶다라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표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좀 뮤직 에세이를 잘 넣고 싶었던 뭐 이유 혹은 거기에서 기대하는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전에 설명한 거랑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저는 텍스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설들도 너무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하고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것들은 그냥 매거진에서 흔히들 담고 있는 그냥 뭐 과정인데 그렇게 설명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편의 글이 그 사람을 약간 시적으로 뭔가 정확히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비어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상상으로 채울 수 있게 어떤 한 장면을 그려주는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궁금하게 만들거나 그분이 써주는 한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는 것이 저는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가장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제 생각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에세이들을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음악에 대한 어떤 작가들의 경험담이나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음악을 그 장소에서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도 굉장히 많이 상상을 했었기 때문에 늘 좋은 작가님들을 모셔서 좀 에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음악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번 3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꿈꾸던 거였는데 정세랑 작가님이 이번에 참여를 하셔서 소설을 써주셨어요. 단편 소설을 써주셨는데 너무 근사한 소설을 또 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또 더 소설의 형태로도 또 음악도 글을 싣고 싶은 욕심이 또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저희가 형식적으로도 사실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고민들은 아마 음악을 그냥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닌 뭔가 텍스트로 표현하는 콘텐츠들에서는 다 한계라고 느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리 음악에 대한 뭐 정서적인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설명해도 이 음악을 즉각적으로 내가 듣지 않으면 사실 그게 임팩트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저희가 아, 이 음악을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잡지를 실제로 펴보시면 모든 섹션에 반드시 한 곡부터 되게 10곡 이상의 플레이리스트까지 반드시 음악이 매 섹션에 들어가고, 그거를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그거에 맞는 재생 목록을 다 일일이 만들었어요. 그 재생 목록의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이 페이지에 싣는 방식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읽다가 궁금해지면 글을 멈추고 인식해서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다 읽고 나서 그 기대감을 안고 천천히 들어보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에 다 모은 또 링크를 넣어서 이거 자체만 갖고 있어도 내가 한 몇십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 말하자면 저희가 잡지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한 권 한 권이 나올 때 약간 아카이브북이 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이슈를 갖고 있는 뭐 무크지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냥 꼭 시간이 지난다고 그 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갖고 있으면, 만약에 2021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음악을 듣고 있었구나를 좀 개괄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고, 이번에 3월을 통해서도 2023년,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웨이크업, 깨어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음악들을 들을까를 그냥 10년이 지난 뒤에 펴봐도 뭔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뭐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BGM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어떤 이 QR코드로 음악을 듣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되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지면 안에 있는 콘텐츠를 좀 최대한 입체적으로 꺼내보자 라는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잡지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콘텐츠를 어떤 것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BGM 믹스를 한번 얘기를 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보시는 분도 있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나만 네. 들어서 보여주시면, 지금 익숙한 형태죠. 카세트 테이프. 네,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프리츠라는 브랜드, 커피 브랜드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매호 네, 브랜드 콜라보로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네, 아마 처음 이걸 보신 분들은 당연히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카세트 테이프 모양을 한 저희의 미니 플레이리스트 북이거든요. 그래서 이 BGM 믹스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왜 저희가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이 케이스에서 책을 꺼내도 그 책도 카세트 테이프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물성이 갖고 있는 매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텍스트 자체도 이제는 사실 아날로그한 형태고, 이제 음악은 굉장히 이제 뭐 그냥 디지털화 됐지만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물성이 있는 형태, 예전에 내가 테이프를 사서 카세트에 넣고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CD를 넣고 나서 플레이를 하고 기다렸다가 음악이 나오면 듣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형태로 미니 플레이리스트 북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꺼내서 한 장 한 장 보고 거기 있는 QR을 내가 찍어서 들어보고, QR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형태는 큰 저희 원래 BGM과 동일한 형태인데요, 그걸 조금 더 좀 작고 가볍게 만들어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고, BGM 믹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아까 지금 정현 에디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호는 프리츠랑 콜라보를 통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2호는 29cm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루틴이라는 3호, 4호, 영앤 러브도 다 어떤 브랜드 혹은 뭐 이렇게 컨텐츠와 관련된 곳들과 협업을 통해서 발표한 그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의 어떤 콜라보 형태라서 믹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믹스테이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도 믹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BGM 저희 잡지가 1년에 한권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을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빨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좀 고민해서 이런 BGM 믹스를 내놓게 된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뭔가 만약에 읽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인으로 내세우는 읽을 거리에 더 중심을 두는 책이 있으니 아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고 모으고 싶고 일종의 약간 굿즈처럼도 여겨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엉뚱한 거 그냥 남들 다 하는 걸 만들기보다는 이 메인 컨텐츠의 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형식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믹스테이프로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카세트 테이프인 줄 알고 열어봤다가 이제 약간 사기 아닌 사기처럼 재밌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브랜드랑 협업을 한다라는 것도 좀 BGM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쨌든 미팅을 또 해보시고 이런 것에 니즈가 있는 파트너분들을 만나셨을 때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이제 80년대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브랜드들의 책임자분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제 또래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먼저 접근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걸 같이 해봅시다 한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고 모두가 나도 이런 카세트 테이프 형태를 좋아했었는데 아마 추억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분들이나 브랜딩 팀에 지금 조금 이런 책임자분들은 아마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딩이라는 뭐 단어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저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눈 속임,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기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내가 나의 브랜드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비슷한 결로 전해질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뭐 이제 이런 지점에서 서로 공감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냥 뭔가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막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 하면 이런 음악이 떠오르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브랜딩 자체를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곰곰이 해가는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랑 같이 이런 콜라보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모두 만나는 그 담당자분들마다 정말 그 재밌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본인들의 브랜드를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보면서 느낀 건, 아, 이 음악이라는 소재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장르나 스타일이나 다루는 분야가 뭐가 됐든지 늘 욕심내는 소재이고, 그리고 어디에 갖다 붙여도 음악을 넣었을 때는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는 그 보편성이 있구나. 네. 이거를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만큼 음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떠 있는 거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그 이제 링 루빈이라는 이제 미국의 프로듀서가 쓴 어떤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음악이라는 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 공기의 진동 아니냐. 네 몸으로 와닿는 어떤 공기를 맞닿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와닿는 무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이어폰으로 많이 들으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온몸으로 뭔가를 와닿는 컨텐츠를 만나는 거는 소리 말고는 사실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그걸 막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건 아니더라도 왠지 이것만큼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와닿고 바로 확 닿을 수 있는 것이 음악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재밌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별도의 프로젝트는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 BGM 팀 안에서는 굉장히 힘을 주고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텐츠가 바로
조금 이따 같이 보게 될 비디오 에세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저희 매거진은 항상 에세이가 두 편에서 세 편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에세이에는 어떤 음악 한 곡이나 뭐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고 그걸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비디오화하는 작업을 창간호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하고 네. 있어요. 이 비디오 에세이라는 것을 왜 해야 했는지 네,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뭐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텍스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 유튜브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는 사실 이게 저희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팀들이 매거진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저 웹 형태 혹은 그냥 SNS 채널 형태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매거진이라는 것이 그냥 시대가 변하면서 종이라는 물성이 그냥 이제 온라인 데이터로 변화한 거니까 그걸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왜 점점 책을 안 보지라고 걱정하면서 내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버리는 것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이제는 음악을 잘 안 듣고 그냥 막 아이돌 그 뭐 틱톡 같은 데 춤추는 것만 하니까 나도 그러면은 춤추는 음악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거랑 전혀 별개의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텍스트를 좋아하고 책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봤을 때보다 훨씬 깊고 오래 남는다는 거에 대한 뭐 제 나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에세이라는 걸 굳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에 들이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만드는 것만큼 듭니다. 근데 두세 편의 한 3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이유는 정말 그걸 통해서 결국 책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광고 콘텐츠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영상이란 언어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에게 그 책에서 발췌한 조금 짧게 만든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게 만들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냥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 미끼개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궈서 결국 그 미끼를 잘 물면 네, 저희 매거진을 한번 사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2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원비 작가님이 에세이를 써주셨는데 그 에세이를 비디오 에세이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에세이를 가지고 저희 항상 영상 작업을 해주시는 도라 감독님이 영상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을 뽑아가지고 영상 연출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김원비 작가님이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하고 본인이 영상에 출연해서 말하자면 약간 뮤직비디오 같으면서도 약간 커머셜 필름 같은 그 영상 에세이로부터 출발한 영상에 본인 문장을 읽는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참여해주셨던 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내가 쓴 글이 영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반가움, 신기함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글을 상상하면서 혹은 추억하면서 음악을 썼는데 그 음악이 이런 장면과 붙어서 입체적으로 펼쳐진다라는 어떤 신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봐주신 분들도 그냥 글을 읽었을 때랑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감동 같은 거를 느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말씀해주신 3호의 진짜 우리 김정현 에디터의 에세이 비디오 에세이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같이 보시겠지만 네, 열심히 저도 출연을 했고 네,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희 한번 준비를 해서 틀어보겠습니다.
나는 악몽 콜렉터다. 태생부터 그랬던 것 같다. 타고나기를 기쁨보다 슬픔을, 전열보단 절망을 잘 이해하도록 태어난 게 분명하다. 어떨 땐 꿈에서 울다가 헐떡이는 숨에 놀라 깨기도 한다. 난 당신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감정의 스펙트럼이 빌딩이라면 내 빌딩은 지상 2층, 지하 999층짜리 건물일 것이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 꿈을 꿨어요. 남은 내가 걱정된대도 이제 더는 돌아오지 말아요. 더는 나아가야 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내게 소중한 것들이 늘어나요. 날 붙잡지 말아요. 그런 내가 악몽에서 벗어나고 빌딩의 지상 증축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이막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비비안이 그 주인공이다. 비비안은 짙은 애쉬 브라운의 부드러운 털, 밝은 회색 눈동자에 갈색 테두리 눈을 가진 치와와다. 엄마는 둘은 서로의 밤을 지켜준다. 떨어져 잔 밤이면 비비안은 꿈에서 깨지 못하는 내게 달려온다. 내 뺨에 눈물을 핥는다. 눈물이 다 말라서든 그 상황이 웃기고 귀여워서든 결국 나는 눈물을 멈춘다. 비비안은 나를 깨운다. 악몽에서, 과거에서, 깨지 못하는 꿈에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날 헤집어 놓는다. 아이, 미장, 미장.